some. Okay, some books, some money. 뭐 이렇게 쓰이죠? Some books, some money. 오케이, 모르겠어요? Some books가 뭐겠어요? 오케이, 약간의 책. 몇 권의 책? 약간의 책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개수의 책. Some money. 약간의 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양의 돈. 네. 오케이, 뭐 처음부터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럼 many 많은, 그럼 many books. 많은 책들, some 하고 many 하고 비슷한 용도라고. 근데 많으면 many고요. 많지 않고 그렇다고 적지도 않으면 some이고요. 대답은 네네 잘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애들이. 아무 의미 없어 네라는 말은. 그럼 예. 플래스가 아니고 플레이스죠. 플레이스.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A 뜻은 장소. 그러면 in hot places 한 뭐예요? 더운 곳에서, 더운 장소에서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zoo. 오케이, 그러면 in zoo가 뭐예요? 동물원에서. 이런 거 왜 자꾸 붙일까? 동물원 하나가 아니고 여럿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기저기 있는 동물원들에서 in zoos. 그러면 elephant live in zoo가 뭐예요? 그렇죠. 도끼들이 live 한다. in 붙으며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안 붙어 있고 그냥 이것만 하면 무엇인데요? 무엇 동물원 이렇게 하니까 어디 동물원에서. 이게 왜 쓰였는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오케이. 동물원이 무엇 살아요? 어디 살아요? 응? 아니 뭐야, 코끼리들이 동물원에서 산다라는 말은 무엇 산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 산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 해서 have 가지다, 먹다. 오케이, 무슨 시죠? 오케이. grass. 오케이, okay. 그래스가 먹답니까? 이런 문장 만난 적 있죠? Elephants eat grass. 그래서 그래스가 뭔 뜻이에요? 왜 자꾸 쳐다봐? 뭐 준비됐어? 준영? 곧 할 거니까. 일단 엘레펀트 잇의 뜻은 뭐예요? 코끼리들이 먹는다. 그럼 grass가 뭐예요? 풀이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some grass 한 뭐예요? some grass 약간의 풀. ear. 오케이, okay. Elephants have large ears 할 때 봤어요? 네. Elephants have large ears 할 때 봤어요? 그래도 기억 안 나요? ear가 뭔지? 예. R.
다 몰라. 몇 단위 올라가는 친구가 단어를 이렇게 못, 단어와 뜻을 연결 못하면 어떡합니까? R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live 살다 big.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big ears 할 때도 나왔어. big ears 뭘까? 엘리펀츠 have big ears. 책에는 뭐 elephants have big ears가 아니고 elephants have large ears 이렇게 나왔어요. 귀잖아 그래. ears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어를 외우면 될거 아니야. 문장 어느 일 그냥 단어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앞에서 어떤 문장을 읽기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가 늘 나오잖아. 그럼 이 단어 어디서 봤는데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단어 large라는 단어 어느 문장에서 봤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단어를 공부하면 더잘 외우신다고요. thick. thick. thick 뜻이 뭐예요? Elephants have a thick skin 할때 봤어요. Elephants have a thick skin. 그래, 두꺼운이다, 두꺼운. thick만 보고 외울 게 아니고 thick skin 이러면 훨씬 잘될것 같지 않아요? 안될것 같아요? 네. 그럼 오케이. 그러면 have you seen a ghost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귀신이죠. 너 귀신 본 적이니? Have you seen a ghost? Gray. Gray skin은 뭐예요? 회색 피부죠. 그래. Eat grass. 캘프가 아니라고 아까 제 수업할 때못 들어봤냐? 캐프라고 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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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왜 캐프일까? 캘프가 아니고 왜 캐프일까? 에디 소리가 안 나니까. 캐프의 뜻은? 코끼리 같은 거 새끼를 캐프라고 한다고요. 송아지도 캐프라고 하고요. 종아리 몰라요. 종아리. 종아리 안 만나봤어? 여기 종아리도 캐프라고 할 때도 있다고. 다음. 오케이, 이거 large잖아, large. 피자 large size 할때 large. large, 뭔 뜻이에요? 뭐예요? large ears. 큰 귀죠, large ears. 오케이, 다음 문장. 오케이, 가볼까요? Get a pop. 뭐였더라? Get a pop. 또 웅얼웅얼 하기 시작한다. Get up, pop. I 뜻. 오케이. 뭐였더라? I am up. Bob is a pop. 오케이. 누가 뭐뭐 한다겠죠.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밥은 강아지다. 밥은 누가 밥은 뭐다 is a pop 한 마리의 강아지다.
오케이, 뭐였더라? Bob is a pup. Bob is a pup. Bob is a down. Bob, 없는 어 불러내지 마시고요. Bob is a down이 아니고 Bob is down. Bob is down.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down의 반대말은 뭐예요? 오케이, 뭐였더라? Bob is down. Bob is down. 괴라 pop up up. 오케이, 뭐였더라? 괴라 pop up up. Get up, pop up up. Bob jumps. Bobby 점프한다, 뛰어오른다. 뭐였더라? Bob jumps. Bob jumps. 팝폴즈. 뭐라고? Bob falls. 뭔 소리예요? 오케이, 뭐라고요? Bob falls. Bob falls. Fall의 반대말이 뭐예요? Fall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Fall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는 건 뭐야? Jump였지, jump.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들렸나요? One more time. 뭐래요? One more time. 오케이, 아이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 아이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 More time. One more time. 무슨 뜻이에요? 원 모어 타임. 평상시에 많이 쓰이는 말인데? 뭐라고요? 원 모어 타임. 원 모어 타임. 어, 두 번밖에 없는데 뭐 세 번씩이 나나? 영어로 하는 거죠. 여기 한글 배우러 온 자리 안 돼. 두 번밖에 없는데요. 오케이. 또 도시지 끌면서 말하죠. 힘없이. 아유. Bob is up. Bob is up이 뭔 소리예요? Bob이 일어나 있다라는 얘기죠. Bob is up. 헤이, 좀 힘 좀 내가지고 해봐. 왜 이렇게 할까? 어? 어? 물속에서 수업하는 것 같아. 아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월수금인가 알죠?